딱 58분에 끝날게요. 58분에 끝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51쪽 7절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51쪽 51쪽 폈어요? 네, 우리가 조세와 일반 채권이 붙으면 조세가 우선 변제받는다고요. 조세와 일반 채권이 붙으면 어떤 애가 뭐를 걷어가나요? 예, 조세를 먼저 걷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알 필요 없고. 자, 7, 8 한번 보자고요. 갑돌이에 이해만 해주세요. 이런 부동산이 있다고요. 갑돌이가. 근데 갑돌이가 세금을 체납합니다. 체납하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고지서 속에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을 붙어서 날라옵니다. 자,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 날라오죠? 예, 독촉장이 날라와. 그래도 안 내면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 압류가 들어가잖아. 압류가 들어갑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그럼 압류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결정돼? 경락대금. 그래서 이 경락대금을 어떻게 합니까? 설정 순서에 따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배당 뭐를 알아야 된다? 순서만 알면 돼, 세금은. 그럼 이 갑돌이의 재산에 보니까 저당권도 설정돼 있고 전세권도 설정돼 있다.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 전세권, 저당권을 우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 피, 담보,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피, 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 우선순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나 타법에서는 영순위부터 쭉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5-6월달에 배웁니다.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과 뭐다? 이 조세가 경합을 벌였을 때 우선순서는 누가 우선순서로 배당받을까요? 설정이 빠른 거, 등기가 빠른 거. 자, 그럼 일단은 법용어가 뭐다? 법정 기일이란 단어가 나와. 이 법정 기일은 조세를 얘기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법정기일. 자, 넘겨보자고요. 필요 없고. 자, 52쪽 밑에서 4번 위에 나와있네. 법정기일 52쪽.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고납부제도 시작. 결국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이에요.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 등기가 될 수 있죠.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 그럼 이런 경우는 1번이라고 얘기하자고, 이럴 때는 뭐가 우선 배당받는다? 저당권이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후순위로 밀린다고요. 빠른 거 키워드가 뭐라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저당권이 우선한다. 빠른 거. 그러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될, 저당권이 올 수도 있죠. 그럼 법정기일 후니까 빠른 게 언제야? 2번 거리라고 얘기해. 이럴 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조세가. 결국 둘 중 빠른 거야. 문제는 뭐냐?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먼저 돼 있으면 항상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죠. 그럼 후순위로 밀리면 어떻게 돼? 국가 지자체 살림이 어렵잖아.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둘 중 빠른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럴 때는 항상 조세가 후순위로 밀리죠?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요것만 알면 돼.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기일과 상관없이 항상보다 조세가 우선한다. 어떤 세금?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항상 저당권 등보다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그럼 시험은 딱 두 가지야. 항상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항상 우선하지 않는 조세를 찾아라. 알아들었나요? 자,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는 위에 3번. 자, 별 3개 붙여요. 52쪽 별 3개 담보 채권의 우선. 3번 동그라미. 별 3개 붙였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시작. 자, 거기까지 끊어요. 뭔 뜻이에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먼저 왔지? 그럼 저당권 등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조세 가산금보다. 알아들었나요? 이거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빠른 거. 여기까지 이해되죠? 키워드가 법정기일 전이요. 후는 시험에 안 나와. 자, 그다음 즉 법정기일과 등기등록 선후에 의해서 판단한다. 빠른 거 갖고 따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다만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뭐가? 조세가. 그럼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야 되겠죠? 기역, 국세, 밑줄 그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세는 뭐가 있다고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라고요. 이해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요. 상속재산, 증여재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자,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 나왔네. 재산세. 자, 지방세를 물어볼 때는 뭐다? 재산세. 여기에 붙여서 내는 뭐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병기하는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재산세, 지방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아까 뭐 배웠어요? 병기세. 재산세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세금이죠? 병기세.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나요? 자동차세. 자동차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 거죠? 그러나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잖아. 출제 안 돼요. 일단은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래서 토탈 몇 개다? 6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가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하는 조세를 찾으라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왜 이거는 우선할까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칠판 봐요. 이건 우선한다며. 잘 보자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잖아. 이거는 알아들었나요? 요 세금은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와 이해랑 부딪히면 저당권이 우선하죠? 이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가 우선해. 그러나 이거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무조건 뭐다? 조세가 우선한다. 이유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겠죠.
아파트, 토지, 원인이 상속.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뭐다?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가,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장래에 세금이 부과되겠군.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사고 파는 거지? 언제 사고 팔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빠른 걸로 가. 아, 등기부에 저 아파트가 있다, 땅이 있다, 상가가 있다, 원인이 상속이다. 등기부에 재산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장래에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는 장래에 세금이 나오게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냥 예측이 가능하므로 뭐다? 공익상 이유로 항상 우선한다고요, 이해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뭐다? 재산세가 부과되겠군. 종부세가 부과되겠군. 알아들었나요?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세가 부과되겠군.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요거 사고 파는 세금은 언제 사고 팔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빠른 거를 우선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항상 우선하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찍고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찾으라면 사고 파는 세금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분은 뭐다? 벌써 설정 들어가기 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유심히 본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설정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 전에 설정을 하더라도 뭐다? 항상 세금에 밀려요. 그래야 국가 살림,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자, 54쪽. 자, 확인 문제 17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17.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거기서 끊어요. 뭔 얘기다?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왔지? 그러니까 세금보다 저당권이 우선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다만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찍으면 되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재산세. 우선하는 조세니까. 그러나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니잖아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5번. 이거 암기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해를 해야지.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왜 담보물건 취득자는 장래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세금은 언제 사고 팔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프린트 제일 아래 보자고요.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 뭔 말인지 알아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얘기하죠? 국세는 하나, 둘, 세 개. 자동차세는 참고사항이에요. 자, 다음 지방세를 물어보면 재산세, 따라 붙는 지방교육세,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빼고는 몇 개다? 여섯 개. 그래서 우선하는 조세는 6개밖에 없어요. 자동차세 빼고. 왜 우선한다? 예측이 가능하다. 세금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세금이
우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집중. 자, 칠판 봐요. 집중. 자, 갑이 세금을 안 냅니다. 고지서 그리고 독촉장 압류 들어가죠? 그래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동산을 매각한다고요. 공매 등을 통해서. 그럼 경락대금이 결정되죠? 그럼 경락대금은 우선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담보된 채권은 이럴 때는 이해가 우선해요. 이럴 때는 이해가 우선한다고요. 조세가. 그러면 이럴 때는 세금이 항상 불리하지. 세금이 후순이니까 국가 살림 나라 살림 위협을 받잖아. 그래서 무슨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뭐가 우선한다? 조세가 우선한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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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에요. 왜? 등기부에 재산이 있다는 뜻은 세금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러나 사고 파는 것은 언제 사고 팔지 그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 불가능함으로 우선하지 않고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저당권이 우선하고 이럴 때는 이해들이 우선한다고요. 둘 중 빠른 거. 그러나 이해는 언제나 세금이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이 프린트는 4월 말까지 갖고 다녀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5, 6월 달이 되면 이제 이해를 하나 한 장으로 압축시킨다고요.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한 장으로 압축시키더라도 삐리가 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기본서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는 3, 4월 달까지 전부 풀어야 됩니다. 단 배운 한도 내에서만. 알아들었나요? 오늘 집에 가서 식사하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문제 안 푼 거 있다면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배운 한도 내에서. 안 배운 거는 풀지 말라고요. 반드시 3, 4월 달 수도권은 전부 여섯 과목 똑같아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답은 잘 안 나와. 그러나 문제라도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거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오면 나 집에 가버릴 거야. 좌우간 우리 힘내자고요. 예, 힘내서. 그리고 합격자 모임할 때는 꼭 저를 불러요. 나 수원에서 기차 타고 와. 좌우간 다른 선생은 안 부르더라도 공시와 저는 꼭 불러주세요. 좌우간 우리 힘냅시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